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압박감을 느끼는 피해 가족은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이사를 돕자는 시민들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9천만 원 넘게 모였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였던 신혜진 교수가 모금을 위해 공개한 후원 계좌입니다. 돈을 보낸 사람 이름 대신 힘내자, 응원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겠다며 5일 만에 시민 1,800여 명이 9,100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정말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울 것 같은 심정이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이 많이 됐고. 석 달도 채 안 남은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 가족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하루하루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압박이 심해진다며 도망치듯 떠나기 싫어 자식 앞에서 애써 당당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 재판정에서 째려보는 그 눈빛을 잊지를 못하세요. 이거 트라우마 같으세요. 그거 다시 볼까 봐. 그러면 내가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고. 뒤늦게 국회에선 아동 성범죄자 등의 보호 수용 법안도 발의됐지만 피해자 가족은 지난 12년이 살얼음판이었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실제는.